네, 지금 있는 제품이 이제 아슬레타 H5 제품입니다. H5 제품을 실착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갖고 나왔고요. 제가 운전해서 신발 테스트하는 미래 풋살장으로 현재 갖고 나온 상태입니다. 갖고 나왔고 신고 실제로 터치가 키감이 어떤 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뭐 전혀 지금 신청한 제품이고 인조 가죽을 쓰기 때문에 빡빡한 면이 초반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신은 상태로 뭐 T7을 신었을 때 정도의 밀착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 제품도 그래서 발이 쑥 들어가면 완벽하게 잘 안착이 되는 편이고 신발에 지금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쪽 끝 이런 쪽에서 크게 남는 거 없이 이제 타이트할 정도로 지금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신발을 신고 운동을 지금 러닝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킥킹 연습 인사이드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뭐 이거 지금 제가 요 정도 늘 제가 운동하는 요 미래 풋살장에서 지금 뭐 여러 번 운동을 하고 있지만 매번 이 정도 잔디 상태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뭐 길이가 아주 길진 않지만 잔디 자체를 보시면 그러나 잔디 상태 대비로 보면 이 잔디 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고무칩도 지금 아직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괜찮지 않을까 운동하기에. 이게 이제 스터드가 이 길게 보이는 측면 그러게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저 단면적이 그 원형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길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이게 그리고 10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알고 있는 AG 길이를 크게 초과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장점이 많은 제품이어서 인조 가죽이라는 이제 제품에 대한 선입견 캥거루보다 가격이 좀 저가죠. 저가 제품이라는 선입견 이런 것만 좀 떨쳐내면 T7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은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제품들의 인조가죽 제품들 이미 뭐 그 니트도 다 인조가죽이니까 그런 제품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조가죽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 인조가죽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좀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찢어보거나 진짜 뭐 오랫동안 어디 비벼보거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어서 당겨보거나 다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느꼈을 때 이 인조가죽의 피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다면서 천연가죽 느낌이 상당히 구현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인조가죽 어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그 패딩이 상당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신다 보면 결국에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점을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그 미러 풍선장에 나와서 H5 제품을 지금 총 뭐 한 시간 정도 지금 신고 있습니다. 뭐 운동을 계속 한 건 아니고 영상도 찍고 뭐 하느라고 지금 어쨌든 계속 신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신었을 때 전체적인 느낌,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뭐 사실 어퍼가 인조 가죽이다, 그 다음에 뭐 천연 가죽이다 논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의 특성상 이제 물에 대한 뭐 저항성, 반응성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번 있느냐 하는 걸 테스트해 보는 건 좋긴 하겠지만, 이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천용이나 그 다음에 뭐 이슬 물기 반응용 뭐 젖은 그라운드용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류하기에는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는 우선 그 제 경우에 이제 한정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해도 리뷰를 하는 주체가 어차피 저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의 발을 대신해서 제 기준으로 지금 이 제품을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 신고 있을 때 지금 느낌, 이 핏감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그 높은 일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실 뭐 그거 빼면 시체죠. 자기 발과의 일체감이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신고 있을 때 뭔가 신발과 발 사이에 어떤 이격이 있어서 발과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체되는 느낌, 이런 게 든다. 뭐 이제 그게 사실 축구화로서는 뭐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일단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런 핏감을 주는 어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게, 그럼 이런 구장에서 맞는 그 스터드가 어떤 거냐 하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인조 구장에서 주로 하니까 인조 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이 MG 스터드 제품을 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지금 제가 T7이나 이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어쨌든 리뷰를 했는데, T7은 사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렸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데 그 제품을 운동장 갖고 실착을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홀딱 반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그냥 실착을 하고 바로 제품이 워낙 좋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일본에서 물량이 없을까봐 곧바로 공구를 진행해 드렸던 건데, 이 H5만 하더라도 사실 T7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신발이 갖고 있는 발을 잡아주는 홀드성이나 밀착감 뭐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질감 차이가 분명히 없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잠깐 테스트를 했고 실제 게임을 뛰진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판단은 좀 어렵겠다고 하겠지만, 이 전족부 홀드성, 발끝의 홀드성은 T7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거는 이제 제품의 설계, 그 다음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그 신고 있어 보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랄까? 이거는 뭐 명확하다. 뭐 발이 편하고, 그걸 넘어서 축구화를 신으면 뭔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조금 증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뭐 몇 안 되는 축구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H5도. T7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H5도 지금 그런 류가 아닌가. 그만큼 이제 신고 있으면 발 전체를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 드리블을 하고 싶다, 패스를 하고 싶다, 아니면 슈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전족부 쪽에 이렇게 발을 잘 모아주는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힘을, 파워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TF랑 그 다음에 일반 스터드 타입의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느낌상의 킥력 차이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이 확실히 좋다 하는 느낌이에요. 뭐 야스다도 좋고 아식스 제품들도 좋고, 또 뭐 아들러 제품은 사실은 뭐 핏감 자체로는 뭐 비교 불가죠. 아들러는 이제 언터처블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거는 뭐 최고급 가죽 제품의 어떤 표본이랄까 뭐 그런 제품이어서, 뭐 그런 넘사벽 제품, 핏감상의 넘사벽 제품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잔디 그라운드에서의 실용성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게 이 제품이 탁월해 좋다. 뭐 어떻게 해도 지금 잔디에 과그립이 없어요.
과그립 생기면 이제 이렇게 쿡쿡 대면서 이제 무릎이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일체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신을 수 있다. 가격도 그러고 이 제품 뭐 훨씬 지금 T7보다는 일본 가격만 하더라도 3만엔인가? 저렴하죠. 그러니까, 그 3만엔 가격 차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캥거루 가죽 수줍 상황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저 소재 차이에 따른 이제 가격 차전도 일 것 같고, 소재 차 캥거루 가죽과 이러한 종류의 인조 가죽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있냐 그렇게 보진 않으니까 이 제품만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하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뭐 말 그대로 약간 뭐 운동장 젖어 있거나 해서 가죽 축구화 젖는 게 싫으신 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하나 갖고 계시면 운동장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 가시면서 신으셔도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막 연습할 때 이런 걸 신고 또 게임할 때는 또 조금 이제 더 고급스러운 T7 같은 걸 신어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활용성이 높고 실용성이 높은 제품이다. 요 가격대 이런 거에 비교할 만한 제품이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그 정도로 뭐 이 제품은 가성비를 넘어서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신발이 갖고 있는 특성이 뛰어나다,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좋은 신발이에요.